자, 여기서 우선은 보자. 50에서 103의 피해, 그리고 57이 남아있으니까 가서 때리고, 자, 요거 쏘고, 자, 넘어가고. 안 죽었네. 화살 한번 쓰자. 자, 일단 요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옌일곱의 이프리트 술탄. 근데 아까 제가 아까 크랙핵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말 했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마법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역시 마법엔 한계가 있고, 거기다가 유닛을 뭐 순간이동시킨다거나 막 그런 전술들이 나올 테니까 후반에 가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타자리가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크랙핵을 80 찍는 거에 그 데미지랑 타자를 80 찍는 거에 그 방어력이랑 그게 그 같은 급이 아닌가요? 자, 일단 여기서 두나 쓰고요. 자, 60마리 좀 숫자 많은데 이건 거의 뭐 다 마법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세 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일단 이론상은 창과 방패잖아요. 근데 그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네, 아, 공식이 다르구나. 방어술이 제일 마지막에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 스탯의 공격력이라던가 막 그런 게 다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퍼센트로 올라간다. 아니, 공격력이래. 방어력. 그렇단 거구만. 오호. 자, 10마리로 이거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175에서 135의 피해. 그럼 내려와서 이렇게 때리고. 몇 남았지? 14마리. 자, 20 남았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마무리하고. 어쨌든 간에 신기하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공식이 되는 거구나. 자, 일단 825의 피해를 줄 필요가 있을까? 64, 24. 240 이상. 240. 번개 225. 이거 한 방. 저거는 뭐 켄타우루스 7마리로 잡겠네. 요거 쏘고. 켄타우루스 7마리가 가서 요거 때리고. 그렇구나. 그런 식이구나. 네, 유즈맵에서나 해볼 만한 거라. 네, 그거는 제가 몰랐네요. 솔직히 인정. 네,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엔타르토아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요거 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 마리짜리 일단 얘로 잡고, 위에 거를 페가수스로 잡고, 아래 거를 우리 그 갤루 아니죠 샤프슈터로 때리겠습니다. 자, 번개 한 방 더 꽂아주고 가서 마무리하자. 네, 그럼 산드로 80레벨 마법 데미지. 아, 그니까 마법학이니까 그게 제일 그나마 천적이겠네요. 그럼 자, 옌일곱의 이프리트. 근데 냉철한 관찰자에다가 여기 목재소가 여기 있구나. 아, 젠장. 아, 목재소랑 철광석 광산은 제일 첫 턴에 먹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려 그랬네. 아, 이런. 근데 드래곤플라이 있네? 자, 드래곤플라이가 있으면은 피해를 받을 텐데. 자, 일단 시민회관 짓겠습니다. 아, 마법학은 그냥 퍼센트라고요? 오, 특기여도 퍼센트예요? 자, 일단 바실리스크가 있는데, 바실리스크랑 학자, 그리고 여기서 고기 방패를 더 마련할 수 있긴 하지만, 가까우니까 마련하고 갈까? 그래, 들렸다 가자. 자, 들렸다가 이 바실리스크 일단 찍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치고. 네, 아, 그렇구나. 마법학은 퍼센트 15. 레벨이 20대봐야 원래 마법의 데미지보다 30%밖에 안 붙어요. 오케이. 자, 일단 요렇게 5마리, 4마리. 근데 밑에 건 업그레이드 돼있고. 자, HP가 요 녀석은 40이니까 160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를 쏘면 되겠죠. 자, 요거를 보자. 얘가 35니까 위에다 쏘자. 자, 얼음화살을 위에다 쏘고요. 일단 마무리 시킨 다음에 밑에 거는 적당히 샤프슈터랑 그 다음 페가수스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쏘고. 자, 두 마리 남은 거 가서 마무리하고요. 야, 근데 그런 공식을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럼 막 1.05배 막 1.몇몇 퍼센트 막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아,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신기하다. 어떻게 그거 다 외울까? 자, 일단 여기서 고기 방패 좀 가져가서 싸우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재미, 이 꿀 재미, 지금 그 전술이 있기 때문에
전술이 있기 때문에 보자 네 마리고 저기 몇 마리지? 아 정보는 그 히어로즈 팬사이트에 많긴 해요. 자 열대새 드래곤플라이가 있고요. 내려가면서 냉철한 관찰자를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무 위키도 있겠네 그러고 보니까. 자 여기 빠지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자 요 상태로 시작하고요. 선턴 잡았네? 오 나는 아티팩트가 있구나. 아니 아티팩트가 있는 건가 지형 보정을 받은 건가 지형인가 보다. 지형인가 보구나. 오 좋네. 자 일단은 요 녀석이 8마리니까 두날 쓰는 게 날라나 아니면 그냥 잡아버리는 게 날라나. 자 밑에 거 위에 거를 번개로 잡아버리고 밑에 거를 천천히 오게 해가지고 잡자. 자 이 스톡 치고 21마리가 쳐서 사망시키고. 이걸 못 잡네. 자 일단 반격이 빠져있으니까 그냥 대충 때리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페가수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목재소. 아 목재소를 두 턴째 먹다니 이건 안 좋죠. 뭔가 시작이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보자 이제 시청테크를 타야겠죠. 일단 농가 같은 경우는 첫 주차에 타주기만 하면 되니까 빠르게 시청테크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짓자. 자 시장을 짓고요 봅시다. 턴 넘기고요. 적군이 벌써 보이네. 자 일단 적군이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요새구나. 자 이렇게 요새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게 저의 요새네요. 제 요새인데 자 아마 요 병력은 분명히 못 뺄 거예요. 이 요새 안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병력일 건데 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격력 하나 올리고요. 예언자의 카드 먹고 자 우리 미노타우스 소고기들이 몇 마리 있는데 자 만화 42가 남아있네요. 이거 슬슬 우물을 찾지 않으면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불구슬이 있네 근데 여기. 자 화연의 구슬 있죠. 여기 성이 하나 있구나. 여기다 재물 보냈어야 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우리 갤루가 만화 없기 때문에 만화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뚫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처음에 재물 오른쪽에 보내고 갤루를 왼쪽에 보냈어야 됐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뭐 일단 어쨌든 해봅시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자 쭉 넘어가고요. 네 아 갤루한테 비행. 오 그러고 보니까 차원의 문도 있죠 갤루는. 네 왼쪽 아래도 성. 오케이 자 일단 봅시다. 두 마리 잡고요. 못 잡네요. 대길 안 탔구나. 대길 안 탔으니까 자 넘어가고 일단은 HP가 50씩 3마리랑 2마리니까 여기서 죽음의 물결 써버리고 싶다. 그냥 자폭하고 싶다. 자 요거를 2마리한테 딱딱 꽂아주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꽂아주고 요거 쏘고 자 넘기고 넘기고 쭉 넘기고요. 네 일반 미노타로스도 아니고 미노타로스 킹이라서. 네 그러네. 생각을 해보니까 캠페인은 갤루가 그 차원의 문을 배우면은 그때부터 진짜 좀 캠페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걸 생각 못했네. 근데 문제는 뭐냐 갤루가 지금 지력이 너무 딸려가지고 뭐 보조할 만한 아티팩트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네. 자 넘어가고 보자. 50, 100 이상의 피해를 줄 수 있겠지? 오케이 마무리 됐고요. 가서 마무리 하고요. 자 일단 여기서 성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차원의 문을 한번 쓰겄습니다. 자 차원의 문 한번 쓰고요. 네 얘기하면 스포가 되겠죠? 여기는 공수밖에 없네. 그리고 열대세 검사 일단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만화가 13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거 하나가 제론의 그 아마겟돈 블레이드를 뺏는 거 그거는 또 기억이 나요. 근데 요 미션은 아니니까 뭐.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날을 써야겠죠. 자 그냥 쭉 넘기고 자 밑으로 유인을 좀 해가면서 상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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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기 밑에서 크루세이더부터 잡아야겠죠 당연히. 20이 남아있는데 85에서 153의 피해니까 이거는 뭐 4마리 정도는 충분히 잡겠네. 가서 잡고 못 잡네. 충분히 잡겠네 라고 했는데 못 잡네. 자 빠지자. 자 요거 쏘고요 마무리하고요. 일단은
켄타로스는 내비두고 냅두고 그 다음에 대기 한번 타고 네 종이 비행기 네 그죠 어디로 가면 뭐가 있다 이런거죠 근데 또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런걸 다 알고 하면 또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죠 아 이걸 또 못 잡냐 너무 피해가 거의 뭐 최소에 가깝게 뜬다 자꾸 일단 35가 남아있는데 한 대 치고 또 한 대 치면 잡히겠지 자 여기서 보자 요거 들어와가지고 바로 한 대 때리면 되겠네 일단 요렇게 성 먹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 잼 아 잼도 차원의 문 같은 거 배워야 되는데 없지? 그래도 얜 귀환이 있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군단에 머리가 있는데요 머리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다 있을 것 같아 얘 대기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아 얜 또 대기 조망이 없네 너 있니 혹시? 얘는 대기가 있네 오케이 자 대기 조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티팩트가 맵상이 겁나 많네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네 야 장난 아닌데 아티팩트 천국이야 저 다 모으면은 아마 뭔가 조합할 수 있는 게 하나쯤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보니까 조합할 수 있는 아티팩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양이면은 될 것 같은데 자 뭐 어쨌든 간에 뭐 가봅시다 일단 요 머리통부터 얻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튕길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세이브를 한번 해놓고요 요 상태로 가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프리트 술탄인데요 선털 잡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같은 속도 지형 보정을 받으면서 거기다 공격 쪽이기 때문에 선털 잡을 수 있고요 요 상태로 두날 써주면은 이렇게 바보들이 되겠죠 이제 자 대기 쭉 타다가 보자 데미지 피해가 51에서 64밖에 못 주니까 한 마리도 못 잡네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조금 의외인데? 아니면 여기 시작했을 때 바로 체라 썼으면 잡혔을까? 바로 체라를 썼으면 이게 다 깔끔하게 잡혔을까?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라 다 와라 다 상대해주마 체라를 썼으면 왠지 깔끔했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네 이거 아 얘 안 그래도 만화도 많은데 보자 6칸 아우씨 이동거리 넘나 높다 자 이거는 다시 할까 그냥? 다시 할까? 여기다 한 발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이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 두나가 아니고 체라를 썼으면은 조금 남긴 하는데 여기 남은 거를 이제 펭하수스랑 그 다음에 샤프슈터로 잡았으면 딱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처음에 좀 잘못했네 괜히 쓸데없이 두나 쓸 만화까지 날리고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군단의 머리통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나가 퀸 있고 자 만화 몇 남았죠? 50이 남아있으니까 만화는 널널한 상태니까 나가 퀸 정도는 뭐 상대할 수 있겠지 이거 근데 하필 또 대기 조망 있는 애가 갤루라서 아 조금 문제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랄 여기다 꽂아버리면은 많이 안 죽었네 생각보다 자 어쨌든 간에 15, 63 요렇게 남아있으니까 자 쭉 대기를 타다가 다음 턴에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뱀줌마? 아니 우리 나가가 히어로즈 유저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나가가 제일 예쁜 유닛 순위 1위 뭐 그렇게 꼽히고 있는 유닛인데 자 보자 넘어가고 봅시다 요게 87이 남아있고 못잡고 63이 남아있으니까 간당간당하고 이거를 쏴가지고 한번 도박을 해볼까? 아니야 여기는 다 모여있으니까 마법 한방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잡자 요걸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성폭풍 같은 걸로 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티팩트가 있는 곳이 워낙에 많으니까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거 갤루 만화가 너무 없는데 이거 아 갤루 여기까지 딱 간 다음에 여기서 마법사 길드 짓고 만화를 채웠으면 딱인데 근데 지을 돈이 없네 자 본성에도 뭐 지을 거 없나? 없네요 와 자원 넘나 없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대기 조망 쓴 다음에 여기서 우리 그 잼이 여기 있잖아요 이 잼 근처에 있는 아티팩트라곤 요거랑 요거밖에 없는데 요건 내비두고 요걸 먹으러 가자 우리 레오네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아우 저 이빨 다 썩으라고 초콜릿 100개 감사하고요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기도 성 하나 있네요. 와이즈 오크. 와이즈 오크라는 성이 하나 있고 여기 아티팩트 하나 있는데 여기를 먼저 가야겠다. 일단 금을 우선적으로 그 보유를 해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아 그러고 보니까 풍차 아 갔구나. 오케이. 자,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새로운 성에 왔고요. 자, 문제가 여기서 우리 갤루가 마나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건데 그게 최대의 문제인데 여기서 마법사 길드를 짓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의 뭐 필수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뭔가 마나를 채우러 다시 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거리만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를 갔다가 못 돌아오겠지 아마? 일단 테스트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서 한 여기까지만 한번 가볼까? 못 돌아오겠네. 다시 돌아가자. 자, 마나를 채운 다음에 출발해야겠네요. 이왕 이렇게 마을에 온 김에 이동력이 제일 높은 녀석만 냅두고 이렇게 옮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실리스크 열댓마리가 있는데 얘도 이제 슬슬 마나 다 떨어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또 마법사 길드 지어야 되겠구나. 아, 할 게 많구만. 일단 여기 맞고 자, 시작해봅시다. 지금 마나가 19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두 단 한번 쓰고 쭉 넘기다가 마나를 잘 조절을 해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사기 증가 하나 떴네. 사기 증가 뜬 걸 먼저 잡고 자, 넘기고 자, 요거부터 먼저. 그 다음에 보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 53에서 103의 피해를 줄 수 있는데 3마리짜리는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잡고 빠지자. 자, 요거 잡고 두 칸이니까 하나 둘 모두네. 여기서 대기. 그 다음에 자, 3마리 자, 넘어가고 쭉 넘어가고요. 자, 우리 샤프슈터가 한 대 때리고 잠깐만 잡을 수 있나? 잡을 수 있네. 샤프슈터가 한 대 때리고 그 다음 페가수스가 마무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도 이렇게 대기를 탔기 때문에 가서 때릴 수 있는 때리고 빠질 수 있는 아이고 덕화 이러면 또 곤란하지. 이러시면 곤란하죠. 해제 일단 마나 14가 남아있는데 어차피 성에 한번 갈 거니까 빨리 잡자 그냥.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성에도 몬스터 있지 참. 나 이걸 입고 있었네. 자, 가서 그냥 뚜까패. 자, 스텝발이 있으니까 이렇게 죽진 않을 거야. 가서 여기다가 이제 마법사 길드를 지어야 되는데 자, 지금 모자는 자원이 보자 목재가 많이 없네요. 역시 목재소를 첫 턴에 뺏었어야 되는데 목재가 문제네요. 목재 이것만 먹었어도. 자, 우리 제이미 마나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 원 자, 어떡하지? 일단 이동력이 남아있으니까 요런 거는 찍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못 돌아가네 젠장. 자, 그렇다는 건 어차피 마법사 길드를 못 짓는다는 거는 못 지으면 어차피 마나를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를 뚫고 금광도 있네. 자, 우선은 여기서 마나를 채운 다음에 제일 먼저 얻어야 되는 게 여기겠네. 여기를 먼저 얻고 야, 이거 그나저나 남은 마나가 2가 남아있고 자, 일단 뭐 얘로 다음 턴에 하면은 뭐든 있겠지. 자, 요 상태에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갤루가 마나를 다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목재소 먹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차원의 문으로 빠르게 밑으로 막 달려가지고 이런 거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막 달려가지고 아티팩트부터 싹 쓸어 모으는 게 게이득 같은데 이거 일단 도박을 한번 걸어보자. 자, 도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도박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은 그 차원의 문을 쓰다 보면은 밑에 막 그 목재도 있을 거야 분명히.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우선 요거부터 주운 다음에 요거를 주우러 가자. 자, 일단은 근데 또 마나가 마나 너무 없는데 이거? 여기 생명의 반지네. 수도사 있고 그럼 여기서 자, 금만 먹고 이거 착지할 수 있는 지점이 없나? 차원의 문 착지할 수 있는 곳이 오케이 하나 있네. 자, 비도미나. 근데 갤루 자, 죄송합니다. 자, 병력을 안 가져왔어요. 젠장. 자, 이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걸 갖고 턴을 넘겼어야 되는데 매번 요런 실수를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금 먹고 여기서 내려가서 자, 다시 한번 차원의 문 써서
어디였더라?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아니지 아티팩트가 있는 데가 여기였죠. 일단 요 녀석을 죽이고 싶긴 하지만 일단 내비두고 여기서 왼쪽으로 무조건 달려서 아티팩트 두 개 저거를 확보를 하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게 만화의 부적이고 그 다음 금제의 영혼 둘 다 별로 쓸모는 없는 거네. 이게 분명히 이 정도로 아티팩트가 많으면은 조합 아티팩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어딘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 성을 먹자. 이거는 저 성을 먹겠습니다. 이거는 이 도박이 참 안 좋아. 자, 어쨌든 그나저나 이동력 최대화를 안 시켰네. 다시 할 때. 자, 일로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자, 이 정도쯤에 착지를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 아, 빈성인데? 자, 이거 만화는 되는데 이동거리가 이게 한 칸이 안 되죠. 아, 젠장. 이러면 또 다음 턴에 방비를 할 거야. 아, 이거 실패네. 이 갤로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딴 데로 도망갈까? 아, 모르겠다. 일단 넘겨봅시다. 일단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녀석 지금 만화 없으니까, 만화 3밖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런 뭐 철광석 같은 거 떨어져 있는 거 요런 거를 주워줄라 그랬는데 허용을 하지 않네. 여기도 막혀있고 여긴 최고마법사의 왕관이네요. 그리고 지하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 지하 한번 가봐야겠다. 자, 뭐 있나 잠깐 봅시다. 여기 우물이 어딘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뭘 좀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자, 일단 넘어가고요. 안 치네. 오케이. 이거 내 성이야 그럼. 자, 이건 내 거야. 이제부터 이건 제 겁니다. 그리고 아, 제일 처음에 그쵸 비도미나 저거를 족쳐야 되는데 여기 마법사 길드 있나? 없네. 1레벨이 하나 짓고 근데 또 여길 지으면은 이제 우리 잼은 또 이쪽에 짓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지. 자, 우물을 빨리 찾고 싶은데 우물이 여기 없나? 농가 있네. 농가는 그래도 들려야죠. 자, 일단 6일째니까 농가는 저걸 다 모으면은 또 귀중한 샤프슈터가 되기 때문에 자, 농가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자, 지하 쪽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지하도 아마 아티팩트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대기조망을 한번 써서 지하를 한번 볼까요? 아니, 이 지하는 완전 무슨 그냥 말 그대로 지하네. 자, 요렇게 일단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빠르게 그냥 적군의 성을 다 털어버리는 거야. 자, 유황 있고요. 유황 광산 있네. 그리고 여기도 유황이네. 자, 이 맵은 뭔가 유황이 많이 필요한 맵인가봐. 그리고 이건 아마 분명히 못 데려와요. 분명히. 자, 그래도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만화를 채웠으니까 이 비도미나 죽인 다음에 자, 올라가서 자, 비도미나를 죽입시다. 보자, 이거 엄파한방에 가서 톡 치면 잡히겠네. 자, 거대한 노래 돌이깨를 뺏었습니다. 아, 개이득이죠. 이렇게 남의 아티팩트를 강탈하는 일은 언제 해도 즐거워요. 매우 기분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목재가 없기 때문에 뭐 지을 수 있는 거라면 성채 막 이딴 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또 7일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농가를 한번 지어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선 성체를 지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냥 자원창고나 짓겠습니다. 네, 치도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저기 내 아티팩트 있는데. 야, 아크데빌의 주관. 이 레벨에 인퍼노가 있었으면 큰일 났겠다. 아크데빌의 주관이래요. 역시 이렇게 못 꺼내죠? 이렇게 못 꺼냅니다. 이걸 넣을 순 있어도 이렇게 넣으면은 못 꺼내요, 이제. 자, 한번 넣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넣으면 뺄 수도 없고 막 자리도 옮길 수 없고 그리고 요렇게 교환할 수도 없고. 자, 요렇게 켄타로스 한 마리 잃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를 벗어나면 이제 이 잼의 능력으로는 밑에 있는 영웅을 못 잡으니까 자, 다시 올라가고요. 일단 갤루부터 하자. 자, 갤루 일단 만화가 이거를 뺏긴 해야겠지, 지금? 목재가 없으니까 요거 뺏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신경 쓰이는 건 저 옆에 있는 제 아티팩트 금제 영웅이었죠, 아마? 그걸 뺏겼다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자, 두나 한번 쓰고요. 네, 음란막이요? 왜요? 저 뭔가 안 좋은 말 했나요? 자, 넘어가고요. 네, 봉식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넘어가고 방어하고요. 쭉 넘기고 자, 일단 오거 메이지가 겁나 세기 때문에 메이지부터 다
당연스럽게도 메이지부터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얘 번개도 없었나? 야, 얘는 무슨 번개도 없구나. 번개가 없어. 대신 체라가 있네. 이거 화살이나 꾸준히 쓰자. 마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40이 남아있는데 가서 톡 치고, 자, 요거 마찬가지로 치고 쭉 넘기고. 자, 두 마리 남아있죠. 일단 오버 메이지가 쭉 넘기고, 그 다음에 일단 세 칸, 아, 두 칸이구나. 자, 넘어가고 요거 마무리하고 쭉 또 넘기고. 자, 여웅의 스탯을 믿고 한번 때려보자. 여웅의 스탯을 믿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죽지 않기를. 오케이, 안 죽었죠? 마무리. 자, 일단 이렇게 목재소를 먹었으니까 저 옆쪽에, 왼쪽에 그... 아, 또 못 들어가네. 아, 이거 딱 20 남아있었는데 이거 차원의 문을 딱 쓰고 들어왔으면 딱이었는데, 이런 씨... 아, 자, 어쨌든 간에 돌아와서 여기다가 마법사길들을 지어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한 칸이 모자라. 매번 이래, 매번. 근데 또 돈이 없네요, 어차피. 게이득. 자, S리그부터 S리그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산드론 수십 년 동안 그의 제자였고 어느 날 도망쳐서 네크로맨서가 되었다고 말했다. 자, 원래 S리그란 사람의 제자였다고 하네요, 산드로가. 자, 어쨌든 간에 강력한 아이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도 적혀 있었다 라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마법사 길드를 드디어, 야, 얼마 만에 짓는 거야. 이렇게 지어주고요. 이동력 최대화 좀 시켜주고. 네,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선 샌드로예요. 이거 안 갔는데 혹시라도 또 아까 같은 사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고요. 보자.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동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차원의 문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 요 상태로 이제 뭐 자원창고 이런 거 좀 지어주고 싶은데, 보물창고 같은 거 넘기자. 자, 넘어가고요. 자, 원래 차원의 문이라던가 막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예요. 이게 백방 당할 플레이인데, 우리에겐 차원의 문이 있기 때문에, 차원의 문과 강력한 마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녀석들 당연히 도망 안 가겠죠. 일단은 아크메이지도 있네요. 자, 아크메이지한텐 붙여버리고, 그 다음에 네 마리. 자, 요거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가자. 자, 일단은 당연히 번개를 꽂아줘야 되는데, 자, 메이지의 HP가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법의 화살, 이건 30이구나. 마법의 화살을 써주면 딱이죠. 요렇게 써주고요. 가서 붙고. 자, 한 마리가 남았지만 일단 밑에 거 치고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목재소를 확보를 했고요. 여기서 지력을 하나 올려야겠네. 자, 마나 많으니까 계속해서 열성 수도사한테도 덤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자, 저 20마리의 페가수스, 아니 페가수스 아니죠, 그 켄타로스를 밑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마리를 밑으로 보내고, 아까랑 마찬가지인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자, 봅시다. 일단 수도사의 HP가 30이니까 얘네도 마찬가지로 번개, 아니 번개 아니지, 화살이 딱이죠. 그 다음 붙이고. 자, 한 마리가 남았는데 요거 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야, 역시 그냥 수도사도 아니고 이렇게 질럿이니까 거리가 높구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 녀석이 제일 문제인데, 자, 세이브하고 요번에 도박을 한번. 자, 대기조망을 쓴 다음에 여쪽에, 이쪽에 일단 아티팩트 하나 있고, 적군의 뭔가 영웅 근처에 아티팩트가 또 하나 있는데, 자, 일단 이쪽 거부터. 보석 반지네. 그리고 드래곤의 성역 있고, 저 드래곤의 성역을 털어주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의 아티팩트가 나올 건데, 일단 보석 반지부터 챙길까? 여기서 차원의 문, 아니야 스탑, 여기였지 아마. 자, 적군한테 있는 아티팩트를 뺏은 다음에 차원의 문을 한 번 더 써서 도망갈 만한 마나가 안 되니까 그냥 안전빵으로 이걸 잡자. 자, 와이번을 공격해보겠습니다. 와이번 로드가 있네. 그치만 우리가 더 빠르지. 이럴수가. 12, 11. 나 대기 탔구나. 왜 그랬지? 내가 왜 대기를 탔지? 나 왜 그랬지? 자, 퇴각. 자, 다시. 자, 여기서 나도 모르게 대기 버튼을 눌렀어. 여기서 보자. 자, 체라 한 마리.